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3번 박주민입니다. 세대를 교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교체하자고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연소 당대표 후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에는 다선 의원들도 많으신데 당대표가 되시면은 이제 당 장악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이 가져야 될 리더십의 형태가 과거와 같은 수직적 리더십일까? 그게 맞을까? 좀 더 수평적으로 좀 압축이 돼서 당원들과 지도부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들로 당을 이끄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당연히 완주해야죠. 뭐 제가 몸집 불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로 들었던 얘기 는 정반대의 얘기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너는 어차피 나와도 안 될 거니까를 자꾸 전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것도 억울합니다. 저는 되려고 나왔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올인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 논란이 커지면서 당 지지율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박주민의 진단과 처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조금씩 구멍이 있다 보니까 그 구멍으로 이제 빠져나간 분들이 또 초과적인 이익을 누리고 그런 모습들도 국민들이 몇 차례 보시다 보니까 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안 떨어지는구나라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저는 그래서 좀 구멍을 더 메우고 조금 더 강한 메시지로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유지하고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뭐 2+2만 된 것도 큰 진전이라고 보긴 보는데 조금 더 연장 시키거나 또는 갱신 청구의 횟수를 늘리는 것도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새로 바뀔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것들을 정당이 잘 해나가면 당연히 이제 그 정당에서 내는 후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누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죠. 뉴딜 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미국 민주당은 10번의 대선에서 7번 승리합니다. 그런 토대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민주당, 시대를 그래서 바꾸는 민주당, 그런 당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표 시절에 영입했던 인사고 대통령님이 당선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후보가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초기에 아예 결합해서 계속 힘을 보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더 친문? 글쎄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성 또는 세밀함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채우는 건 또 당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을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할 생각이 있죠. 당원 당규를 지킴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진짜 책임지는 것인지 아니면 2천만에 가까운 유권자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그 선택을 받음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차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미리부터 선을 그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 시점을 넘겼는데 이것을 정치쟁점화해서 시행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건 또 국회 갈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은 하되 협상을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짧게 하고 9월 정 안 되면 9월 말 10월 초에 법 개정을 해서라도 출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률가고요. 법률가 중에서도 헌재 위헌 판결을 가장 많이 받은 변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자면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까지 필요 없다. 관련된 법안을 좀 다수 발의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저 스스로도 제가 뭐 젠더 감수성이 훌륭하다거나 뭐 페미니스트라고 자부할 정도가 안 된다고 저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하되 이것이 꼭 필요한 과제에 대한 발목잡기식 대화는 야당도 하면 안 돼요. 원 구성에도 협조 안 해주고 소위 구성에도 협조 안 해주고 이러면서 이게 무슨 국민들이 바라보는 채점하는 경기예요. 상대방을 무조건 쓰러뜨리겠다는 식이죠. 저는 그런 식의 대화는 대화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는 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당을 수평적이고 능동적이고 활력 있게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제가 연륜이나 경험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